아드님은 아마추어입니까? 국가대표입니까? 국가대표입니다. 국가대표 맞습니까? 네, 건이가 14세 미만 개인 프리스타일 부분은 2년 연속 1등했습니다. 그림의 가족인데 국가대표가 지금 두 명 있습니다. 야. 자, 그리고 따님? 저는 딸 윤다솜입니다. 네. 그리고요? 국가대표 맞아요. 국가대표! 자, 그리고 우리 딸은요? 간단히 본인 자랑 조금밖에 안 했거든요. 2010년 세계 줄넘기 대회 스피드 부분 담당이 1위의 주인공입니다. 아, 정말요? 세계 넘버 원. 아버님은 현재 또 국내 유일 세계 줄넘기 연맹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. 심판이요? 네 명의 가족 중에 세 명이 국가대표입니다. 한 분이 의심스럽습니다. 마지막 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저는 엄마 정은숙입니다. 네. 저는 국가대표 친구들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. 국가대표 위! 국가대표 그 위에 코치! 국가대표를 가르치는 지도자! 네. 오, 계십니다. 가족 전제가 국가대표 2AM 낄때껴. 사실 오늘 스타킹을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. 줄넘기가 그냥 우리가 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만 생각했지 국가대표가 있는 종목인 줄은 몰랐어요. 전혀 몰랐어요. 예, 우리 윤건 학생은 몇 학년이세요? 중학교 1학년. 중학교 1학년. 중학교 1학년인데 이제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지금 같이 보고 계시겠지만 손이 네. 이제 조금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거든요. 예. 예. 그러니까 건이가 태어날 때부터 조금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손에. 네. 근데 줄넘기라는 게 이렇게 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굉장히 중요하겠죠. 불구하고 건이가 줄넘기를 되게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건이가 또 줄넘기에 또 재능이 있더라고요. 그런 걸로 줄넘기를 통해서 그거를 본인이 이제 스스로 극복을 해서 본인이 안 되면 될 때까지 노력을 해서 지금의 이렇게 실력을 갖춘 것 같습니다. 이 아들이 그 우리 다솜 양이 또 이렇게 줄넘기 할 때도 볼은 우리가 더 떨려요 이게. 저렇게 가지고 놓치면 어떡하나. 아, 놓친 줄 알았어요. 갔는데 또 어떻게 와요? 들어와요. 와요. 그럼 하나하나 내가 가지고 학부대에 있는 제일 어려운 기술, 고난이도 기술 하나씩 와서 보이지. 네. 보세요? 자, 이게 또 가족이지만 경쟁이 될 수 있어요. 다솜이가 제일 잘하는 거. 어이구. 와! 어이구. 와! 봤어요? 지금 봤어? 웃고 돌았어요. 와.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윤건이, 윤건이도 멋지게 제일 잘하는 거. 렛츠 고 고! 와하! 와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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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
프리즈 점프 프리즈 점프 줄넘기 15분을 좀 선물 주시겠 자, 일단 2AM 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2AM은 대결의 패자야 되니까. 공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. 알겠어요. 김주석 한남동 줄넘기 대회 1등. 자. 오, 야, 가볍네요. 오! 와! 아, 가볍네요. 오! 와! 가볍게, 가볍게. 가볍게. 오! 오! 아까 뭐 했었죠? 잘한다. 갑니다. 시동 걸고, 시동 걸고. 하나, 하나. 이게 진짜 너무 속상하다, 진짜. 아니, 뒤 돌아봐요. 예. 걸려도 이게 목 뒤로에 봐요, 목 뒤로. 여기 걸렸어요, 여기, 여기. 야, 너, 그 이거 마지막 아파요. 아, 근데 나 진짜 자, 이 수준을 20개 해요. 자, 지금 방금 잡아 겁나.